그대의 매일이 소중해.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브라운 아즈 걸스의 리더 재하씨 그리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유니코노트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아 지금 두 분이 락스튜디오로 들어오셨어요.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우리 방청객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유니크노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유니크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너를 축하해라는 곡과 함께 등장을 하셨는데 네. 이 노래를 두 분이 같이 만드신 거라고요? 네.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하 씨? 사실 뭐 어떤 나를 축하한다는 그런 노래들은 되게 많은데 너를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좀 축하받고 싶었나 봐요. 내가 위로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네. 많은 분들한테 위로도 좀 해주면서 위로송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너를 축하해. 네. 자, 두 분이 협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근데 두 분은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저희가 그 대학교 1년 차이 선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선후배 사이예요? 네네. 그러면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많이 친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언제부터 친한 사이였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친해졌어요. 방금 근데 재하 씨 방금 웃음이 아주 그냥 네. 네. 뭐 이렇게 아니 사실 제가 너무 넘어가네요. 좀 많이 맞먹어가지고 선배님이긴 한데 아, 네. 저렇게 격이 없구나 둘이. 사실 저희가 동갑이에요. 네. 아, 동갑이에요? 네. 믿기진 않겠지만 진심으로 웃으시네. 자, 방청소에 계신 분들 어떻게 동갑처럼 네. 보이나요? 아, 이거 진심으로 고개를 웬만하면 앞에 계시면은 고개를 절레절레는 잘 안 흔들거든요. 네. 제가 빠른 생일이라 네. 학번이 하나 위고 네. 근데 이렇게 웃을 일이야? 진심으로 되게 이렇게 웃으시네요. 네. 네. 빠른 생일인 것도 뭔가 이상해요. 생일도 늦을 것만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대학 때 뭐 그런 친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어떤 뭘 하다가 이렇게 좀 친해졌는지? 막상 그때는 뭐 안 친했다고 뭐 대학교 때 진짜 오빠 인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유니크노트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깍듯하게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늙어 보이는 걸로 인기가 많았나요? 아 그렇진 않고 네. 되게 약간 이렇게 뭐 잘생기진 않았는데 약간 인싸 느낌의 뭐 인기 많은 느낌 있잖아요.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두 분 다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매력이 많은 친구죠. 네. 네.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네.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았는데 뭐 안 친했는데 뭐 또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빅마마 영현 씨랑 작업실 오빠가 청담동에 오픈했다 그래서 놀러를 갔다가 네. 그때 음악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네. 아예 같이 협업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알려주신다면요 어떤 협업들이 있었는지 좀 가장 알려주세요. 유명한 거는 네. 정엽 재하의 안 하고자라고. 네. 아 웃음 소리. 모르시나 봐요. 그리고 모르시죠. 네. 이거 아는 분 한 분 계시고요. 나왔을 때 꽤나 그래도 괜찮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음원 성적도 1위 했었었고, 네.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킬빌. 아 킬빌. 네, 킬빌도 성적이 좋았었고. 네, 그것도 같이 만드신 거죠? 네, 그것도 같이 만들었고 또 많아요, 많은데. 워낙에 많아요, 사실. 네. 네 지금 뭐 다 나열하자면 입 아프고. 네.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358님께서 재하 언니 이번 머리색 너무 예쁜데 도대체 언제까지 예뻐지실 건가요? 머리 바꾼 날 방청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재하 최고! 그런데 오늘 그래요 며칠 전에도 제가 재하 씨 봤는데 네. 머리가 조금 네 훨씬 밝았다가 굉장히 어두운 브라운 톤으로 조금 변했네요. 좀 차분해지려고 네, 너무 날아다니니까 너무 네. 에너지를 못 따라가겠어요 제 네. 스스로가. 그래서 좀 차분해지려고 좀 색깔을 바꿔봤어요. 근데 자꾸 중간중간에 그 에너지가 웃음으로 나오죠. 피식피식 뭔가 새어 나오는데 아 근데 머리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응. 미용실 좀 나중에 소개 좀 거의 뭐 머리 길이가 유니크로트는 머리 관리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네. 해 보여요. 네. 네. 아주 푸석푸석한 게 안 해 보입니다. 네. 김수진 씨가 재하님 예전 옆디와 안아보자 같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게 된 건지 비하인드 좀 소개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몇 년 전이죠? 확 진짜 오래됐어요.
10주년이니까 제가 솔로 그때 앨범에 1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10주년이구나. 아마 저희가 선공개를 했기 때문에 2012년 말이었나 아니면 2000. 아 맞아 2012년 말. 네. 그래서 아주 그때 막 축하 파티를 했었죠. 1위한 날.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재하 씨한테 제의를 받으면서 그 개런티를 굉장히 많이 받고 네. 네. 했던 갑자기? 기억이 있어요. 그때 뭐. 갑자기요? 그때 재하 씨 돈 많이 벌 때였잖아요. 아, 저 모르는 또 회사끼리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아니 뭐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가 예능이야 예능 네. 지금 다큐 아닙니다 네. 그냥 5만 원 정도 받고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뮤비까지 네. 5만 원을 퉁쳤었죠 네, 그때 제가 주가가 괜찮을 때였는데 5만 원으로 제가 네. 네, 지인 찬스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 웃어주시면은 네, 이제 무한해집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라디오 버스킹에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라이브를 들을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뭐 됐어요? 좀 더 얘기를 좀 나누고 라이브를 하면 좋겠는데 일단 노래로 먼저 네, 여러분들께 두 분의 일단 이 협업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서 아 먼저 재하 씨가 준비하셨어요?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건지 뭐 유니크노트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같이 나오셨으니까 아, 그 영화 하모니의 주제곡 하모니라는 곡을 아무리 알아요. 네. 아니 이렇게 건조하게 소개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라 그래 그러면? 아, 빅마마 이영현 씨와 아 영현 씨랑 네. 듀엣으로 또 굉장히 인기가 또... 많았었죠. 네. 네. 오늘 하모니를 또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영현 씨가 갑자기 나오나요? 그럼 진짜 웃기겠다. 사실 제 솔로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솔로곡은 아니지만 네. 이 노래를 많이 아직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세요 이 노래 네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우리 재하씨 하모니 아 하모니가 제목이잖아요 네 하모니 네 하모니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꽃 피울 수 있어요. 이 아픔 지나 감사합니다. 재하 씨 아주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영화 하모니의 주인공인 하모니. 원래는 빅마마의 영현 씨랑 네, 함께하는 듀엣인데 이거 듀엣 곡인데 혼자 부르기 안 힘들었어요? 워낙에 높기도 하고 그런데. 좀 힘들어요. 아이리 씨가 듣기만 해도 충전되는 기분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오상훈 씨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뭔가 찡하다고 저는.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백상희 씨는 퇴근했다가 사춘기 딸 둘이랑 게임하는 것 때문에 다투고 괜히 아내에게 화풀이하다가 다투고는 집에 있기 좀 그래서 무작정 휴대폰만 챙겨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재한님 보고 기분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춘기 딸들 문제로 부부싸움을 14년 넘게 안 했는데 점점 하게 되네요. 라이브 들으며 힐링하면서 즐기고 싶네요. 화가 좀 수그러들면 집으로 가야겠죠 하셨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조은정 씨가 재한님 웃음소리 매력적이라고. 감사합니다. 웃음소리가 되게 다양해요. 한 일곱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진짜 다양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노영식 씨는 유니크노트님은 육중환님하고 태희님 느낌이 있어. 와. 와. 육중환님하고 태희님하고 태희 씨랑 육중환 씨랑 태희 씨랑 간극이 좀 되게 뭐. 근데 잘 근데. 묘하게 합쳐놨네요. 진짜? 어때?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들어요? 유니크노트는. 저는 뭐 육중환 씨, 뭐 김어준 씨, 뭐 근데 제가 원래 머리를 이렇게 안 길렀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기르기 시작했어요. 네.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거의 뭐 치과 생활을 했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를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데 뭐 조만간 머리를 좀 자를까. 자를까 생각 중이에요. 네네. 박주원 씨가 유니크노트 씨 고등학교 시절 가수 하동균 씨를 노래 대회에서 노래로 이겼다는데 사실입니까 하셨는데 주원 씨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의 지인인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 같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지인이가 뭐예요? 아 그 하동균 씨랑 저랑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같이 노래 대회를 나갔죠. 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2등을 했어요. 아 그러면 하동균 씨가 3등. 아 진짜요? 1등은 저희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이정 씨. 아 이정 씨. 와. 그 그럼... 사이에 끼었다고? 와. 그러면 동균 씨보다 일단은 등수가 한 뭐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러면 좀 들려줘봐요. 네, 한번 들려주세요. 정현 오빠, 정현 오빠 형님. 네. 무슨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정엽 씨 프로그램. 저랑 작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프로그램 나왔으니까 뭐 정엽 씨 노래 하나. 그 말은 내뱉지 마.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왼쪽 분께서 너무 놀래서 두 손을 모으셨어요. 진짜 너무 좋았나 봐요. 좀 비슷했나요? 네, 너무 잘하시네. 말도 안 돼요. 에이 진짜. 그 말은 내뱉지만 제 노래 잘 지내 중에 한 소절을 불러주셨는데 내뱉지 말지 그랬어요. 자, 두 분은 어떻게 하다가 최근에 이 그 곡을 같이 만들고 하게 된 건지 뭐 이렇게 뭐 팀을 결성했다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신곡이 나왔어요. 너를 축하해라고. 네, 너를 축하해. 그게 사실은 10년 전에 쓴 곡이에요. 그렇게 오래 전에 썼어요? 정확히는 거의 한 11년 전? 근데 우리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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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원래 재하 보고 제가 이제 하라 그랬다가 그게 조금 애매하게 계속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밀렸죠 아무래도. 중간에 린 씨한테도 갔다가 다시 이거를 재하 씨가 뺏어 왔다가 근데 결국 안 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되게 좋은데 네. 노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제작을 해야 되겠다. 아 그러면 이번 너를 축하해가 그 제작이 유니크 노트예요? 네. 네. 아 진짜 멋진 오빠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한 10년을 묵혀둔 네. 그 곡을 또 두 분이 같이 또 이렇게 또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내놓은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곡이 너무 좋은데 맞아요. 10년 동안 그 아무도 안 내는 근데 이게 묵혔다라기보다는 네, 네. 묵혔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저는 사실 이거를 타이틀이라기보다 싱글로 내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창력이 좀 보여졌으면 하는 게 항상 타이틀로 되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좀 너무 갸늘 그런 곡을 너무 많이 했어 재하 씨가. 네, 네. 좀 너무 힐링송 아닌가 해서 계속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도 사실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 음악한테 삐졌다가 좀 화해 모드로 이제 좀 화해하면서 낸 것도 있어요. 아, 왜 삐졌었어요? 음악한테요? 네. 모르겠어요. 왜요? 그거를 음악이 예를 들어서 뭐 좀 뭔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뭔가 했을 때 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가수분들이. 근데 더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 좋아하는 것 같지 하면서 회의감이 살짝 들면서 아, 그럴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럴 때가 거의 매번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매번. 네. 네. 근데 뭐 재하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정상도 많이 찍어보고 했으니까 네.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냈을 때 약간 외면받는 혼자만 생각하는 거겠지만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삐졌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제 스스로가 음악이 약간 질린다고 해야 되나? 아. 네, 더한 재미를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뭔가... 결국에는 또 음악으로 돌아와요. 아, 그렇죠. 뭔가 슬럼프, 뭐 매너리즘 약간 이런 거에 빠져있을 때가 많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두 분은 누가 그렇겠지만 두 분은 저를 중간에 지금 놓고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아, 왜요? 왜냐면은 부하솔로 정상을 찍으셨고 부하골로 정상을 찍으셨고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제안은 누군? 그러니까 그때 제안 딴 제아 같아요. 그 제아가 그 제아입니다. 네. 아니 제아 씨는 직접 작사 작곡을 하잖아요. 네, 네. 음악적 영감을 주로 뭐 어디서 받아요? 저는 대부분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행할 때 비행기에서 많이 썼어요. 아 비행기에서 많이 썼어요. 저는 좀 집... 전용기가 있나 봐요. 아, 네? 전용기라고 생각하면 전용기죠 뭐. 근데 네. 집중력이 없어서 가둬놔야 돼요 일단. 아...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생각밖에 없잖아요. 다들 이렇게 영감을 받는 모드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묶어둬야 돼요 애를. 안 그러면은 너무 관심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 막 뭔가. 네네. 그렇죠? 뭐 하다가도 뭐가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유니크노트 오빠가 저랑 작업하면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잠깐 반짝하고 자꾸 누워있어가지고 체력이 빨리 소진되는 편인가 봐요. 아 그러면 빨리 라이브부터 들어야겠어요. 지금 두 번째 라이브 한 곡이 더 남았는데 소진되기 전에 자 두 번째 라이브는 네 준비하신 곡이 어떤 곡인지요? 할렘 블루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이 곡을 준비하셨는데 이 곡을 뭐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유니크 노트 씨랑 나왔으니까 네. 그 약간 좀 저희 학창 시절 아니구나. 그 학교 다닐 때 네. 좀 제가 학창 시절이죠. 그 네. 음악 전공과를 같이 네, 동아방 네, 다니면서 그래서 네. 좀 자주 듣고 불렀던 노래를 와 그 시절에 같이 했던 곡이에요. 그러면 이 곡이 같이 하진 않았는데 네. 그런 바이브였죠. 저희 모두 약간 이런 바이브로 네. 학교를 다녔었죠. 와 이 노래 아시는 분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데 모베라 블루스라는 내 네, 영화의 내 네, 수록곡이기도 해요. 네.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You can never tell what's in a man's mind, and if he's from Holland.
there's no use to even try. Just like the tide is mine, comes and goes. Like my weather when you chase, nobody knows, nobody knows. The man I love, well, he just turned me down. Here's a Harlem Brown. All times I wish that I were in this ground, 6 feet underground. Yeah, I lost me as no other cool. No, no. Then he surprised me, leaving me on the sand. He's gone for good. And since my sweet. Broadway, give me Linus Avenue. And just from the skies draw seven to for the things I do. From mother work of beauty shop to part of system two. Damn it, those girl ends us without any doubt. Somebody see you, even start to catch trouble breath. If you've never been to Harlem, then I guess you never know. Part of this being a Harlem blues. There's a sweat spin, the sweat in Harlem. No west driver low. Tilted for some color. One thing you should know is that I have a friend who lives there. I know his only fuse to put some music to my troubles and call it home. 정엽의 LP 카페. 캐롤라인 크루거의 유코릴 러브고요. 제가 항상 좀 제주도에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듣는 노래예요. 같이 들으실게요. 네, 캐롤라인 크루거 유코릴 러브. 네, 재하 씨의 LP 추천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송지현 씨가 멋있다. 제주 노을 바라보며 듣는 노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재하님 모습이 그려지네요. 부러우다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노을 질 때마다 이 노래를 그렇게 막 자주 플레이한다고 음악 나가는 동안도 재하 씨가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노을 질 때. 왜 이렇게 이 노래가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렇게 뭔가 좀 싱쿵싱쿵한 느낌? 싱숭생숭해지면서. 싱숭생숭? 네, 좋은 의미로. 네. 외로운 것 같아요, 재하 씨가. 네. 인간은 다 외로워요. 자, 아일리 씨는 피아노 치는 감정의 손가락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우리 유니크 노트에 피아노 치는 그 감정의 손가락까지 느끼시다니.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일리 씨. 아, 아일리 씨.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용식 씨는 네, 아까 할렘 블루스 들으시고 어느 재즈 바에서 재즈를 듣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감미롭다고 감사해 주셨고요. 전미자 씨는 저녁 먹으면 듣다가 웬 처자 웃음소리가 저렇게 호탕한가 보라 들어왔어요. 활기차고 좋아하셨는데 그 호탕한 분이 바로 재하 씨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항석 씨, 저희들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정엽의 LP 카페가 제일로 고품격인 듯. 근데 가운데 계신 분은 산타나이신가요? 아니, 오늘따라 음악인 분들 왜 이렇게 한가하세요? 다들 여기다가 이분들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원 씨도 그렇고 네, 네. 다 라디오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직접 좀 읽어주실래요 메시지를? 네, 2358님께서 재 언니 목소리 자체가 힐링이에요. 음악이랑 화해해서 다행입니다. 음악 오래오래 해주세요. 네, 오래오래 해달라고. 언제까지 하고 싶어요, 재 씨? 저는 진짜 무대 위에서 죽는 게 소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뮤지컬트는 언제까지 음악하고 싶어요? 저도 무대에서 죽을 거야? 뭐. 아, 저는 무대에서는 안 죽죠. 그럼 어떻게? 침대에서 죽어야죠. 네. 네. 언제까지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손가락이 허락할 때까지. 손가락이 허락할 때까지. 네, 좀 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이 사실 많이 많이 있죠. 인터뷰할 때도 그렇죠. 언제까지 음악 하고 싶냐고. 네. 아, 강은희 씨가 재현님 부하걸 멤버들 근황도 알려달라고.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미료 씨는 얼마 전에 제주도 왔다 가가지고 한번 맛집 갔는데. 네. 뭐 다이어트 중이라더니 되게 제가 뭐 가잔 데마다 다 가가지고 잘 먹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너무 네, 미료 씨는 잘 먹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고. 네? 아니 왜냐면 재하 씨가 제주도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활동할 네. 때. 나머지 멤버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아니요 잘 지내요. 근데 네, 저희는 사실 연락 잘 안 하고 네. 가끔 가다가 뭐 연말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이려고 하고 그냥 잘 살아있으면 됐다 안 아프면 됐다 약간 이런 정도. 그게 뭐 사실 찐친의 바이브일 수도 그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에너지가 좀 있으면은 좀 어색하고 그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룹을 하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정미경 씨는 오늘 연차 쓰고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2023년도에 받을 복 오늘 두 분의 라이브와 정엽 DJ님으로부터 골고루 받고 있어요. 행복이 넘쳐 꿈꾸는 기분입니다. 지금 미경 씨 어디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너무 예쁜 네. 그린 자켓을 입고 계시는데 아니 두 분이 뭐 하신다면서요 이제? 정말 저희가 이번 3월 10일에 콘서트를 네. 하거든요. 아, 콘서트예요? 네네네. 그날 오실 거잖아요. 정엽 씨도 게스트로 오세요. 네. 네. 제대로 이제 코가 꼈어요. 네. 제대로 코가 꼈고 지금 혹시 오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놓치지 않고 3월 10일 아직 뭐 표가 완전히 다 나가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네, 그냥 뭐 궁금하신 분들은 네, 꼭 와주시면 좋겠고 어떤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좀 공연을 좀 어떤 색깔이다 이렇게 좀 자랑해 주신다면 제목이 너를 축하해 콘서트이니만큼 굉장히 좀 스페셜 위로인가? 위로도 있고요 네. 재미도 있고요 눈물도 있을까요? 어때요 유니크 노트 어떤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연습 진짜 한참 연습 중일 텐데 네. 그러니까 재하랑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밴드랑 같이 하는 공연이에요. 네. 근데, 서울 리시라는 밴드를 또 하고 있죠. 네. 근데 재하는 또 아이돌 출신이고 네. 저희는 재즈 밴드고 그래서 이 합을 어떻게 맞추면 좋을 것인가 재즈 밴드와 아이돌 출신의 보컬리스트 재하 씨로 네. 약간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그걸 모르시겠죠? 저는 뭐 사실 조금 알고 있는데 궁금하면 모르는 척 해야죠.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네. 궁금하면 그날 오시면 됩니다. 이러기엔 조금 약한데. 아 그리고 그래도 네. 지금 멤버분들이 목격을 조금 하기 위해서 멤버분들이 출중하세요. 서울립 멤버들 이름 좀 쫙 읊어보세요. 나이와. 나이. 뭐 소개팅해요? 아니 왜냐면 오빠 나이로 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신구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드럼의 임주찬 씨라고. 네. 그분이 83년생. 네. 그리고 저는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위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 그리고 이제 신이 네. 베이스의 고대승 씨라고 93년생 그리고 기타의 김호현 씨라고 97년생 네, 이렇게 신구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들도 있는 공연이니까 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네. 그 두 분의 20대가 있군요. 네, 그렇죠. 연주 너무 잘해요. 네, 그냥 20대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 네. 연생까지 정확히 밝히면서 나이까지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네. 자 어쨌든 네, 두 분의 공연 너를 축하해 공연 네. 많은 분들 뭐 궁금해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 공연장으로 직접 찾아가시면 네, 라이브로 느끼는 감동은 또 네,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감동은 진짜 다르거든요. 오 지금 예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네 지금 뭐 핸드폰을 들고 계시는 와우. 거 보니까 네, 한 분이 핸드폰 보여주셨는데 아니네요. 네. 아닙니까? 네, 그날 뵙겠어요 여러분. 네 많이들 와주세요. 네.
김수진 씨가 오늘 찐친 모두 세 분이라 너무 유쾌한 시간입니다 하셨는데 사실 뭐 개인적인 사석에서 친한데 막상 이렇게 방송에서 공적으로 만나면 좀 어색함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많이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보통 욕해야 되는데 아, 욕을 할 수가 없어서 방송.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수를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유니크노트 씨보다 정엽 씨가 더 어색해요. 어 왜요? 너무 엘레강스예요. 아, 엘레강스하다는 표현은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달라요 사실. 아 사석이랑 네. 이 모습이랑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어 진짜 얘기해 큰일 날 텐데. 여기까지 하자. 얼른 들어가 너. 네. 시간 끝났어 지금. 네. 자 진짜로 이 두 분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뭐 네,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얘기해 주시고 네, 빨리 들어가 주세요. 네 역시 뭐. 소문으로만 듣던 이 LP 카페 실제로 와 보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고 네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알찬 시간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느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세아 씨는요? 네 오늘 너무 따뜻한 시간이고 관객분들과 함께해서 더더욱 좋았고 또 저희 셋의 조합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3월 10일 네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요? 3월 10일 구름 아래 그, 오! 예약 예매하셨군요. 네, 구름 아래 야. 소극장에서 8시에 뵈어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하 씨 그리고 유니크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문세 굿바이 듣고 올게요. 굿바이.